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큰 주가 하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다르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큰 하락 한번 나올 테니까 아래 꼬리에서 매수해서 싼 가격에 더 많이 주워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수익 정말 많이 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정말로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입부 자체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뒤로 살짝 넘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슬로베니아 이 원전 수주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협력 포럼까지 개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포럼에 참가합니다. 하면서 엄청난 토론을 가졌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줬고요. 이제는 슬로베니아의 이 원전 수주를 갖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우리는 슬로베니아 맞춤 수주도 하겠다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원전 수주가 여러분들 두산이 가질 수 있는 게 70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거대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원전 수주들 쓸어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그걸 알고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원전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세계적으로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다시 이슈가 되니까 바로 석탄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 중인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석탄 발전에 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물론 이 방향 자체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적인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탄 발전소 다시 한번 살아났죠. 대형 기업들 이번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 기술에는 투자할 건데 건설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건설 자체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만 투자하겠다 라고 한 건데 마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탄소 작업도 해주면서 친환경 테마에도 속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좋은 전망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덕분에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기사회생하고 있죠. 자, 이번에 폐쇄 예정이었던 석탄화력 발전소의 규모가 40%나 줄었는데, 자, 하지만 석탄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환경 테마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연구 개발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석탄화력 발전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세계에서 지금 친환경 석탄을 연구 개발 중이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원전이든 뭐 친환경 에너지 석탄이든 무조건 여러분들 친환경 테마가 향후에 굉장히 뜰 수밖에 없고 좋은 전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원전이든 친환경이든 석탄이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매도해서 수익을 무조건 얻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큰 가격 하락 나올 테니까 빠르게 시초가부터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9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하락을 보여주겠죠. 빠르게 장 시작부터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빠르게 탈출하셔야 되는데 어제 장 막,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하락 나온다.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 시초가부터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싼 가격에서 매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실시간으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세 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대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은 어떠한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빠르게 제가 오늘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과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여러분들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세 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전 SMR 권리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 매집주도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살펴보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역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SMR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가 많으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이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PPT 파일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내는 게 은근 힘듭니다. 자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